안녕하세요.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국내에서 지금 판매 중인 스타카토 시리즈 T8이라고 하죠. 스틸 부속이 들어간 스타카토 시리즈에 버그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 겸 영상을 짧게 업로드했습니다. 지금 리뷰 영상을 찍는 중에 혹시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제품이 지금 제가 어저께 택배를 받아서 박스를 깐 제품이고 순정 탄창이에요. 이게 좀 버그가 있습니다. 어떤 버그인지 한번 알려드리고 진행을 계속 할게요. 어떤 버그냐면은 격발이 안 됩니다. 지금 순정 탄창이죠. 자, 지금 격발이 하고 해머가 지금 호킹이 안돼 있는 상태예요. 이 상태에서 사격을 하고 해머를 호킹하고 이렇게 하면 격발이 안 됩니다. 지금 격발이 안 돼요. 근데 어떻게 하면 격발이 되느냐? 자, 보여드릴게요. 자, 해머를 코킹을 풀어준 상태.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당겨서 장전을 한번 하세요. 그리고 탄창을 넣고, 이렇게 하면 격발이 됩니다. 그런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탄창을 삽입을 하고 슬라이드를 당기고 격발은 하면 안 돼요. 이게 탄창을 삽입을 할때이 안쪽에 있는 해머가 튀어나오는데, 이 해머가 이 밸브 뒤쪽 요 보이는 요 부분 위에 걸쳐 있습니다. 이렇게 다시 빼볼게요. 이 상태로 이렇게 하면은 해머 뒤쪽에 위에 해머 밸브 위쪽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. 걸쳐 있으면은 격발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쏘기 전에 이렇게 당겨서 안쪽에 해머가 들어가게끔, 안쪽에 해머가 완전히 들어갔죠. 자, 이렇게 보면은 해머가 튀어나와 있는데,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거죠. 들어가게 만들어 준 상태에서 사격을 합니다. 이렇게 하면은 사격이 된다. 이런 버그가 있습니다. 이게 새 제품인데도 그래요. 제가 이거는 이전에 아미에 있는 이 하이카파 베이스 제품들이 모두 그랬어요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 다른 분이 정상적으로 뭐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그 디스커넥트인가 하여튼 그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, 아니면 요 해머 밸브 안쪽에 있는 밸브를 조금 더 작은, 이게 원형이 크잖아요. 작은 모델로 교체를 하든지, 또는 저같이 보여드릴게요. 가더 탄창 하이카파예요. 요걸로 교체를 해서 쓰든지. 이 탄창 밸브 보면은 미세하게나마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. 요거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